하관 파천 이후 고종이 기거했던 덕수궁 앞의 도로는 우산살 모양으로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는 방사상 도로다. 남대문, 광화문, 명동, 종로 등 주요 도심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어 서울 시내에서도 교통의 흐름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덕수궁 앞에 도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약 100년 전 대한제국 시기의 일이다. 대한제국이 들어서기 5년 전인 1892년만 해도 덕수궁 주변에서 대로라고 부를 만한 큰 도로는 덕수궁과 일직선 상에 있는 도로 하나가 전부였다. 1903년에 한성 지도를 바탕으로 당시 정비된 도로를 복원해 보았다. 소공로가 신축되고 주변 도로가 방사상으로 확장되면서 통행량이 급증했는데 이것은 황궁인 덕수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성을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려는 개조 사업의 결과였다. 근대화된 제국의 수도로 거듭나고 있던 서울. 100년 전 대한제국이 겪었던 변화의 흔적은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있다.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비전. 비전 옆에 서 있는 도로 원표는 당시 전국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측량 기점을 표시한 도로다. 사다리꼴로 깎아서 만든 원표.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DC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도로 원표와 그 모양이 거의 똑같다. 도시 개조 사업의 그 주역들이 10년 전에 그 워싱턴 DC의 그 주미 한국 공사관 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 워싱턴 DC의 그 토시적인 장점, 근대 도시로서의 그 우수한 점 이런 것을 서울에다가 한성에다가 그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도시 개조 사업을 주도했던 한성 판륜 이채연 역시 주미 한국공사관 출신이었다. 워싱턴 DC의 영향을 받은 한성의 또 다른 변화는 공원 건설이었다. 당시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그린 지도를 보면 종로 한복판에 공원이 표시돼 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종로 일가에 있는 탑골 공원이다. 대한제국 이전까지 조선에는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당시 탑골공원 부지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변으로 주택가가 둘러선 모습이었다. 대한제국 선포 직후 도시 개조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가를 허물고 공원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한성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전기의 도입이었다. 1899년 5월, 한성에는 아시아 최초로 전차가 개통되는데 당시 전차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것이었다. 내국인은 물론 주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전차는 큰 화제를 모았다. 동대문에서 종로까지 운행하던 전차는 전차 타기를 즐기다 가산을 탕진한다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승객이 많아지자 노선이 대폭 증설됐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였던 로제티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성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전차였다. 완벽하게 관리된 전차는 한성 주변의 성 외곽까지 연결되고 있다. 전차로 인해서 한성은 근대적 교통수단을 갖춘 극동 최초의 도시라는 명예를 얻었다. 전차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발전소도 증설됐다. 그러나 전차의 운행은 오후 6시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전기를 만들어도 쓸 곳이 없었다.
한성전기 회사는 남는 전력을 이용해 도심의 가로등 설치 사업을 벌여나갔다. 종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로등 사업은 정동, 진곡에로 확산되며 한성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 대한제국의 도시개조 사업은 불과 3년 만에 수도 한성을 근대도시의 상징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가장 지저분한 도시였던 서울이 이제는 극동의 가장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중이다. 대한제국의 도시개조 사업. 그것은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황제국에 어울리는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